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동욱이와 파트너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박성민, 김준석 팀으로 선수 출신과 동호인 A조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렇게 레벨이 높은 경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 실수도 많고 감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경기 중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를 넣자마자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선 코치님과의 레슨 이후 손목을 활용한 스트로크가 향상된 것 같습니다. 리시브하는 상대의 라켓이 제 포핸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핸드 방향으로 준비 스텝을 해야 하는데 아직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스매싱 이후 오른발이 그대로 지면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 나와야 다음 연결 동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드디어 서비스 이후 앞으로 전진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이후 앞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길게 빠지는 공은 파트너에게 맡깁니다. 서비스 리시브를 하고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타구한 방향으로 오는 공은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스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상대가 타구하는 타이밍에 맞춰 이동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상대가 네트 밑에서 타구하는 것 보고 네트 앞으로 잘 전진했지만 한 번에 득점할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직 아쉽지만 스매싱 속도를 조절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다음 연결 동작이 원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넣고 다리가 T존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을 타고 하는 타이밍도 잘 맞췄습니다. 스트로크 퀄리티는 아쉬웠지만 서비스 이후 상대가 리시브하기 전에 앞으로 전진하며 공을 타고 하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유니콩님에게 배운 상대의 몸쪽으로 밀고 그 다음 공을 잡는 패턴이 통합니다. 뒤에 있다가도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그 방향으로 붙어줍니다. 엔드라인에서 강하게 공을 타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스매싱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스매싱의 코스가 아쉬웠습니다. 직선 사이드라인 쪽을 공략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매싱 이후 멈춰있지 않고 빠르게 차고 나오며 중간으로 떨어지는 공을 빨리 처리합니다. 그동안의 연습이 습관처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스텝의 시작은 스플릿 스텝, 분산하기입니다. 양 다리를 양쪽으로 쫙 돌리면서 준비하면 추진력이 더 붙습니다. 상대의 라켓을 보고 방향을 미리 예측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해야겠습니다.
호의에서 무리하게 강하게 때리는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레벨이 높은 경기에서는 강하게 때린 스매싱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동작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하고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리시브하는 라켓을 보지 못하고 공이 오는 방향을 읽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이후 상대가 공을 타고 할 때의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동욱이와 경기해서 즐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